일본 후지산에서 화산 폭발 징후가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후지산 정상 부근에서는 화산재와 연기가 보인 것입니다. 유독 가스인 이 이산화황 분출량도 크게 늘었습니다. 후지산 곳곳의 도로는 이미 갈라졌으며 분화구의 수위도 낮아졌습니다. 후지산은 지난 2000년 동안 최소 43차례 분화했으며 50년에 한 번씩은 분화한 셈입니다. 최근 300년 동안은 화산 폭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에 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후지산이 분화할 경우 시즈오카현 등 주민 75만여 명은 삶의 터전을 잃을 수 있습니다. 화산재가 도쿄 등 수도권 일대를 덮치면 12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볼수 있어 시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일본은 화산만 111개에 달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속한 터라 그 우려는 강도를 더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활화산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산화황과 다른 유독성 화산가스, 분출되는 화산 물질, 흘러나오는 용암, 그리고 산불, 산사태, 해안 지역의 쓰나미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황은 산성화를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물질이며, 이산화황은 황이 연소되며 발생하는 물질로 화산 활동이나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에 의해 발생합니다. 근데 최근 일본 후지산에서 멀지 않은 반경으로 일본에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후지산의 이산화황에 영향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몇달전 일본 도치현 아시카가시에서 발생한 산불에서 이산화황이 검출되었었으며, 이에 대하여 도치현의 니코시라는 화산이 폭발 징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최근 후지산 주변에서 작은 산불이 발생한 것도 이러한 화산의 이산화황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과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당시를 살펴보면 동일본 대지진 발생 전으로 하여서 일본 큐슈의 관동 지역까지 광범위한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도치현의 니코시라네 산과 후지산 그리고 하코네 산, 큐슈의 아소산 등의 화산들 주변에서 화산성 지진과 폭발 징후가 1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2022년 5월 현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진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진에 잇따라 일어난 1707년 규모 8.4의 다카라나가 대지진 당시에도 지진 발생 49일 뒤에 후지산이 대폭발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해역 지진 때에도 수개월간 화산 부근에서 지진 활동이 이어지다가 1년 4개월 뒤에 무라피 화산이 분화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5월 12일 기준으로 최근 일주일 동안의 전 세계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5월 10일에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전원의 깊이가 무려 579.3km입니다. 하루 뒤인 5월 11일에도 아르헨티나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전원의 깊이가 193.8km입니다. 어제저녁 5월 11일 미국 옐로스톤 근처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이것과 화산 활동을 연관지어 우려하는 지진학자들이 많습니다. 미국 옐로스톤의 폭발 시전 지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방송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전 세계 지진학자들이 옐로스톤 지진에 대한 우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최근 지진 활동이 우려가 되는데요. 지진들 중에서 규모는 작지만 5월 10일에 필리핀 파린방에서 발생한 규모 4.4의 이 진원의 깊이가 무려 593.2km인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새벽에 브레고리 지역의 지진 활동이 너무 위험해 보여 제가 개인적으로 커뮤니티에 위험하다는 공지를 하려고 생각했을 정도로 최근 위험 신호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더불어서 일본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5월 2일 교토 남부에서 이 규모 4.4의 강진을 시작으로 같은 날 큐슈 슈가나다 해역에서 규모 5.0, 5월 3일에는 일본 도쿄도 다마시에서 규모 4.6의 강진,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4.8의 강진, 그 같은 날 5월 5일 필리핀에서 규모 6.0부터 5점대 규모의 세 번의 지진, 5월 9일에는 대만 근처 연합군위에서 규모 6.6과 5.4의 강진과 같은 날 후쿠시마에서 규모 4.3과 4.2의 강진, 그리고 하루 뒤인 5월 11일에도 후쿠시마 인근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불기라는 것은 5월 11일 어제 일본에서는 미야기현 앞바다 한 번의 지진만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진이 멈추는 현상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또한 오늘 5월 12일 지진을 살펴보면 역시 후쿠시마에서 규모 4.2의 강진과, 문제는 오키나와현 야에야마 이 제도 최도의 섬 이리오모테 부근에서 규모 4.0과 3.6 그리고 3.4의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리오모테의 연속 3번의 지진은 5월 9일 대만 근처 요나쿠니에서 발생한 규모 6.6과 5.4의 강진 이후 3일 만에 발생한 지진으로, 이 역시도 불길한 시그널입니다. 남북의 균형을 맞추는 강진이 규슈와 도쿄 인근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후지산을 좀 더 살펴보면, 그땐 만약에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한국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살펴보면, 실제 화산 폭발 이후 화산재가 경상남도 합천 지역까지 날아온 경우도 있었으며, 화산재는 물에 젖으면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 생겨 누전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지산 폭발이 일어나도 편서풍, 서해에서 이 동으로 부는 바람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피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바람의 이동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후지산 화산이 폭발한다면 화재의 많은 부분이 이 동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지만, 난류 현상으로 우리나라 피해 영향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 만약에 후지산 화산 폭발이 편서풍이 주로 부는 겨울철이 아니고 여름에 일어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바람은 주로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부는 패턴이 있어서 피해 영향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백두산이 폭발한다면 겨울이 그나마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946년 대규모 폭발이 있었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1000년에 한 번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볼 때 폭발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할 수도 있으며, 당시 겨울에 폭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강한 북서풍의 영향을 받았고, 이 때문에 분진이 성층권까지 높이 올라가지 않고 동쪽에 있는 일본 홋카이도로 건너갔습니다. 그럼 만약 새로운 폭발이 여름에 발생할 경우 대류 작용에 따라 더 높이 올라가 가까운 지역뿐 아니라 전 지구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이 경우 지구 기후 전반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